지난 5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휴게소 음식은 돈가스였습니다. 8,517원에서 1,659원으로 25%, 2,000원 가까이 올랐고요. 휴게소 10대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동이 5,478원에서 6,620원으로 20.8% 올랐고요. 3위는 8,041원에서 9,645원으로 19.9% 상승한 비빔밥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호두과자와 국밥, 아메리카노 커피, 핫도그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 가격은 평균 1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성길을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마저 지갑 사정에 부담이 되고 있네요. 와그라그 플러스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제육볶음 사진이 공개돼 가격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3,000원짜리 휴게소 제육볶음이라는데 라는 제목의 게시물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제육볶음은 밥, 김가루와 함께 한 접시에 나왔고 김치와 깍두기, 마늘장아찌 같은 반찬과 건더기 없는 국 등이 한 상으로 제공됐습니다. 글쓴이는 이 사진과 함께 휴게소 음식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른다면서도 혹시 식기와 받침대까지 포함된 가격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너무 비싸다. 휴게소에선 화장실만 다녀오자거나 휴게소에선 뭐 먹는 거 아니다. 혹시 1,300원에 잘못 쓴 것 아니냐. 잔반 사진을 올리신 것 아니냐며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밥도 만 원 하는 시대에 휴게소 음식이 저 정도일 수밖에 없다. 저 휴게소 음식값은 비싸지만 품질은 괜찮다는 옹호 의견도 나왔습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 가격은 6,304원으로 2년 전보다 11.2%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떡꼬치로 4,000원에 넘겼고 핫도그 역시 4,500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였던 우동은 6,500원, 라면도 5,000원 수준이었으며 돈가스는 15% 올라 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1년 기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매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평균 33%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가격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휴게소 음식 가격 2년 만에 11.2% 올랐다. 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가격을 분석해 2년 전과 비교해보니 10%가 넘는 가격 상승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2년 전 3,550원이었던 평균 가격이 4,208원으로 18.5% 상승했습니다. 이어 평균 3,804원이었던 핫도그가 4,443원으로 16.8% 가격이 올랐고 평균 8,984원이던 돈가스 가격도 1,319원으로 14.9% 상승했습니다. 휴게소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손꼽히는 우동과 호두과자도 지난달 기준 평균 가격 6,553원과 4,877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1% 이상 올랐습니다. 휴게소 음식 가격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휴게소에서 만 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4,100원이 휴게소 영업사업업체의 수수료로 가고 그중에 2,000원이 도로공사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출자회사를 만들어서 휴게소나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합니까?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 어떤 그 제도상에 어떤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휴게소 운영이 전체적으로 27년도에 다 종료가 되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으로 모아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에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알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알고 보니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라는 겁니다. 휴게소 이용이 많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다시 음식값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기간식 품목을 할인해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7일부터 인기간식을 2-3천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인 판매한다며 앞으로도 휴게소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음식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직자 단체의 전관 예우와 같은 비싼 음식값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일시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